그 파일은 인공지능은 자율적 행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 과거 철학지에 실었던 논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일단은 그 인공지능에 대한 너무 그 강론이라 그럴까요? 그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조금 그 발표를 그 포스트 휴먼에 좀 맞추고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관해서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논문을 쓰게 된 어떤 배경이라 할까요?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발표자님께서도 아마 이 책을 그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마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로버트 피페르트인데요. 이 피페르트는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의 어떤 정의를 일단 생명 활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현상과 기술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그 융합되어서 점점 구분하기 힘든 그래서 과거 아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일부 책에서는 이 포스트 바이올로지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인데 그 생명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첨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인간이 이제 어떤 그 기술과 결합하는 사이보적인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나 그 포스트 휴먼의 조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의식에 관한 책이지만 어떤 좀 중요한 어떤 통찰이 뭐였냐면은 그 근대 특히 이 대문자 휴머니즘으로 알려져 있는 시기가 끝나고 그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아마 사실은 이 책의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사실 인간은 점점 어떤 기계적인 어떤 결합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사이보그와 신체 변형이나 그 유전자 향상도 있고 앞으로 어떤 것 특히 최근에 그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도 그이 일론 머스크가 그 뉴럴 레이서 그 통해서 그 인공지능과 인간을 결합한 걸 조만간 할 거다라는 어떤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 식의 인간이 점점 어떤 하나의 기계적인 기술적 개량의 대상화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인간의 기계라고 한다면은 기계들이 점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 사유 능력이나 그 흔히 마인드 워크라고 그러죠.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스 모라벡이 그려놓은 어떤 그 능력별 그림인데요. 이 물이 차면서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 영역을 잠식해가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이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 생명, 기계, 혹은 마음과 물질, 자연, 인공과 같은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이런 그 범주적 구분들이라는 것들이 결코 이제 더 이상 명료하지 않고 분명해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아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플로리드라는 철학자는 오늘날을 어떤 4차 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플로리드가 4차 혁명이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 이 4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이전인데요. 여기서 4차 혁명이란 말은 인간학의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가 인간학의 어떤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혁명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떤 그 정보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4차 혁명이라는 말을 썼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현상을 파악하거나 평가하거나 어떤 그 사유화는 어떤 여러 가지 개념적인 어떤 체계, 범주들이 있고, 그런 개념적 범주가 함축하는 다양한 어떤 판단들,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 이연적 그 범주들의 와해가 말하는 바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러다임, 그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염의하고 또 플로리드는 그런 것을 하나의 4차 혁명의 필요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그 최근 아까 앞에도 포스트 휴먼이지만 포스트 휴먼이라는 어떤 논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아마 조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화여대에는 대학원에 어떤 포스트 휴먼 융합 인문학이라는 어떤 석박사 과정도 개설해서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특히 이제 포스트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시간적인 이유라는 뜻도 있지만 또 탈,
초월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을 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여러 가지 포스트 휴먼에 대한 어떤 그 형상화, 정의가 가능한데요. 가장 아마 대중적으로, 그 어떤 대중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그 최민자 선생님께서 주로 이야기하신 것도 아마 이 건데요. 어떤 미래의 어떤 변화된 기술공학적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 이후의 인간. 그것이 그 포스트 휴먼인데요. 특히 이제 그 닉 보스트롬이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아까 또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론들을 어떤 정초하고 그 하나의 일종의 그한 2000년대 까지는 굉장히 스포크스맨,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아마 2010년 이후로는 보스트롬은 약간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이 논의에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이 이야기하는 실존 위험, 존재적 위협에 대해서 이제 보스트롬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포스트 휴먼을 상상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또 다른 한 가지 대안적 그 포스트 휴먼의 상상 방식은 탈인간주의라는 그 근대적인 의미의 인간주의를 벗어나는 어떤 지향점으로서의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의미로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를 쓰는 입장은 비판적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인데요. 트랜스 휴머니즘의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이더 오래 살고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이념적 모토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먼에 관한 책을 쓴게 있는데요. 아크넷에서 이 표인데 특히 이제 이 보스트롬이 제안하기를 건강 수명이나 인지 감정 측면 중그 최소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인간의 현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자는 그런 정의를 제시하겠고요. 그게 이르는 길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이라는 다양한 어떤 루트, 경로를 생각해 볼수 있고, 앞에 그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커저블 같은 사람들은 이 업로딩, 그러니까 인간을 그 탈신체화해서 신체를 버리고 정신을 어떤 디지털 장치로 전환하는 그런 업로딩의 맹렬한 어떤 신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그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저런 식의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상상에 가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이걸 일종의 울트라 휴머니즘이다라는 비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스테로이드 휴머니즘, 우리말, 영어로는 휴머니즘인 스테로이드, 그 스테로이드제를 맞은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 개념에 대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역사적인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 중심의 계층적 세계관이나 인간 예외주의를 답습하고 있고, 특히 어떤 아까 앞에 질문이나 약간 그런 어떤 그 취지가 나왔지만, 대개 트랜스 휴머니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은 결국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기술하는주의적인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코로나 질문 드렸고, 우리가 굉장히 그 복잡한 세상, 정말 그 하나의 어떤 그 측면에서 분석될 수 없는 정말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트랜스 휴머니즘 말하는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가? 혹은 이것이 현실적 위기,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어떤 중요한 전략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많이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두 번째 어떤 포스트 휴먼의 이야기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주체, 새로운 서사 주체로서의 아마 두 번째 또 다음 발표가 아마 그 주체로서의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을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지배적인 서사에 대항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 기술, 경제, 정치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안적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장치로 전유하자라는 것이 포스트 휴먼에 대한 대표적인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도나 헤레이라는 사이버 보스 논문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건데, 이그 표지가, 이그 사이버 보스 논문의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의, 특히 이제 그 인디안 모습을 한 여성의 어떤 그 동물의 형상을 한 어떤 기술적 존재가 엎어져 있고 컴퓨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했을 때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러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사고방식을 혁파하는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서 활용하자라는 것이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중요한 어떤 접근의 한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아까 그 제가 앞에 그 필로소피컬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여러 가지 어떤 그이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포스트휴먼에 대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그 로지 브라이더트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발표하실 그 김재희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발표했던 이상욱 선생님들이 같이 필자로 참여해서 작년에 제가 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특히 그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그 주장들입니다. 이들이 핵심을 삼고 있는 것은 근대적인 의미의 다양한 범주적 구분들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극복의 대상은 인간이나 기계, 혹은 생명과 기계, 마음 물질, 자연 문화, 자연 인공 이런 것들의 구분들이라는 것들을 어떤 그 의미를 어떤 그 흔들어내고 재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기계화라든지 기계 인간화라는 현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근대로부터 물려받는 휴머니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이고 특히 인간이라는 개념이 결코 뉴트럴한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위계적이고 차별과 배제의 어떤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특히 어떤 그 인간과 다른 존재, 비인간 동물이나 자연과 같은 비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 다양한 어떤 그 우리가 지금으로 또 극복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휴머니즘 단계에 있다는 거죠. 물론 휴머니즘은 그 인간의 어떤 계몽적인 문화의 어떤 진보, 자유의 가치라든지 개인의 발견 같은 다양한 어떤 공헌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아까 한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근대 휴머니즘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기획이고 이들의 주장을 크게 그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포스트 대문자 휴머니즘, 포스트 앤스로포센트리즘, 포스트 듀얼리즘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탈휴머니즘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어떤 이런 어떤 거 포스트 콜로니알리즘 뭐 레이셜 스터디, 페미니즘, 다양한 어떤 이론들에서 그 이야기했던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어떤 이 비트루비안 맨이 상징하는 것 같은 하나의 티피컬한 표준적인 이상형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체들이나 인간 각각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증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어떤 근대적인 휴머니즘, 특히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 어떤 인간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서구 철학에서 인간은 사실은 백인 남성이죠, 사실. 그랬을 때 그런 거로부터 배제된 어떤 다양한 어떤 성별, 인종, 지역 같은 타자들, 특히 이제 동물과 기계의 어떤 그 지위 문제 등등을 이제 어떤 새롭게 사유해야 되는, 상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탈휴머니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류 중심주의인데요. 이건 인간의 어떤 종족주의를 비판하는 논의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권화되어 있는 어떤 존재로 어떤 그 정의되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존재의 대사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칸트, 뭐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칸트 인간관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다른 존재들보다는 특별한 존재라는 건데, 실제로 아까도 앞에 발표에서 나왔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결코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생명 및 기술적 그 존재들 관계 맺는 하나의 관계 체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인식.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관계론적 사유. 근대적인 어떤, 근대적 사유라는 것들이, 철저하게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발견이라면은, 일종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그 릴레이셔널리즘이라고 할까요? 뭔가 어떤 관계에 주목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그 하나의 다른 어떤 존재, 환경, 기술과 얽혀 있으면서 그것들에 어떤 의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탈인류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논의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두 가지 어떤 그 탈인간주의나 탈인류주의의 그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따로 또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포스트 듀얼리즘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연 인공 정신 신체 생명 기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런 듀얼리즘이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다양한 판단이나 인식들의 어떤 침투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중요한 어떤 농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위계 관계라든지 이것들의 구분 자체들의 어떤 그에 대한 철학적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특히 최근 어떤 인지과학이라든지 어떤 심리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동향은 일단 뭐 전통적인 이연론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대개는 어떤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현대 유물론에도 어떤 정신 그 소프트웨어랄까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정신의 독립성이라든지 물질과의 어떤 여전히 분리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특히 아까 업로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인바디드 마인드라든지 인바디드 커그니션, 그러니까 신체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물질에 대한 그 물질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또 수동적이고 그 어떤 대상적이라면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능동성 뭐 등등이라든지 뭐 좀 강하게 말하면 생기력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신유물론이라든지 그 물질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담론의 복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특히 포스트 듀얼리즘 관점에서 이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 게 결국 인공지능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그 도덕적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혹은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또 뭐 그와 연관해서 이제 파생 질문이 인공지능이 진짜 지능인가? 인공지능은 창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사실 이런 질문들의 답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위계적인 하나의 이연적 구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오늘날에 우리 익숙한 방식으로 질문을 내리면 답은 너무 뻔한 거죠. 당연히 인공지능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가짜 지능일 수 있고 창조성이 없다 등등의 어떤 굉장히 티피컬한 답변들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런 답변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답변들의 어떤 기초, 근거가 되는 어떤 그 개념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도덕 존재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에서 지금은 약간의 동물 중에서 일부 어떤 그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수준까지 와 있죠.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떤 그 동물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생명 일반, 자연, 존재로까지 확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플로이드 같은 철학자들은 도덕에 있어서 존재 중심주의라는 걸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피동자, 페이션트인데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의 범위를 생명이라든지 특히 자연과 인공할 때 우리는 자연적인 것이 우월하고 인공을 마치 좀 낮은 어떤 그런 그 아까 도가 철학 같은 거 할 때 자연과 어떤 위계라든지 위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적인 것들을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 플로리드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구분에 익숙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그 감수성의 반영이고 이미지의 선택이고 철학적으로 정당하기 힘들다 이런 어떤 발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스트 휴먼 담론이라고 할 때 결국 중요하게 해야 될 어떤 철학적 작업 역할은 뭐냐 할 때 결국에는 어떤 탈휴머니즘 시대 혹은 인간 중심주의 유의 시대에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결국 이제 어떤 그 아까 말한 탈휴머니즘이나 탈인간 중심주의가 더 깊이 있게 그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 포스트휴먼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맺고 있는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이나 관계를 상상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금의 어떤 우리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위계를 해체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담론 속에서 어떤 그 디폴트 상태로 배제되어 있었던 여러 존재들과의 조화라는 공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고 특히 다른 인간뿐 아니라 지금도 이미 여전히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도 혐오나 차별이 만연하고 있는데요. 단지 그런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를 인간에도 물론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현할 어떤 그 비인간 주체들 여기는 인공지능도 포함될 거고 동물도 포함될 거죠.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의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는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떤 그 포스트 휴먼 담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철학자, 여기 참여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철학자이실 건데요. 그 철학의 역할이 뭐냐고 할 때, 어떤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걸 개념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가장 철학의 중요한 역할은 개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이라는 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건물을 디자인할 때도 지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학이라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관계 등등을 속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세계, 사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어떤 개념적 틀, 개념 체계의 고안이라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개념 체계랄까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고 기존의 어떤 현상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를 갖다가 그것도 슘페트라든지 창조적 파괴와 같은 경제적 혁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철학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근대 철학을 리부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아까 제가 그 포스트휴먼 담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 새로운 삶의 형태에 대한 상상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려면은 결국 새로운 가치가 뭘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결국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어떤 서사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언어나 용어로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낯선 존재나 현상인데, 사실 인공지능마저도 인간이 처음 만나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전혀 없었던 인간이 중심이었던 60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효과적인 어떤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풍부한 도덕 경험이나 다양한 생각, 상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자유로운 어떤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의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포스트 휴먼의 여러 가지 저는 SF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언유적인 우화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난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흐만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이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어떤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인공지능과 과연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기존에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 혹은 어떤 대면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상상이 힘든 어떤 관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생각해 보고,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그럼 뭐 사랑이란 게 정말 뭘까?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의 어떤 그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분 정도 남았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그한 5분, 한 5분 정도 예, 한 남았습니까? 예, 4분, 사실은 이제 예, 4분 안에 끝내 주시면 되겠죠. 그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 어떤 그 논문, 인공지능은 자율적인 행위자인 수 있는가라는 것 논의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그 도덕 행위자라는 개념을, 도덕에 관련한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은 행위자와 페이션트, 저는 피동자로 번역을 하는데, 도덕적 행위에 어떤 그 영향을 받는 존재. 그런데 그 지금까지 어떤 도덕 행위자인 동시에 피동자는 인간밖에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피터 싱어 이후에 어떤 최근에 이제 한 50년 동안, 4, 50년 동안 일부 동물들이 행위자는 아니라더라도 최소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피동자로 급격하게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죠. 근데 우리가 도덕 행위자라는 개념을 쓸때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인격적 존재로 한정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때 이제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칸트라든지 특히 이제 그이 인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는 존 로크인데요. 로크나 칸트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격을 통해서 이걸 우리도 모르게 등치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비인격적인 도덕 행위자의 범주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가. 특히 이제 플로리안 철학자는 도덕 행위자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포괄하게 이야기하면은 인터랙티브하고 autonomous하고 adaptable한 transition system이라는 굉장히 어떤 그이 사이버네틱한 어떤 그런 용어로 정의를 할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autonomous라는 것도 어떤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자율성과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인데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그 앞으로는 당연하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AI도 많은 부분 도덕 행위자라는 것들의 자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특히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은 그 인간 행위자와 인공지능을 구분함으로써 그 인공지능이 행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가능한 반론들에 대해서 어떤 그 예비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 행위자라는 개념도 인격성을 전제하지 않는 모종의 도덕 행위자 자기를 인공지능에 부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책임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헌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의미의 책임은 지금 당장 어떤 인공지능에 그 귀속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랬을 때 뭔가 AI에 더불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책임의 모형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주장들을 이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제가 국어사전에 본 인격 논의인데요. 뭐 이게 이제 동양 전통적으로 일상으로서 아주 사람 인격이 높아 이런 이야기지만 법률적이거나 철학 쪽에서 문제되는 어떤 2번이라든지 어떤 4번, 5번, 뭐 7번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우리 인격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 부분 이 7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4번 이런 것들은 5번들은 서양에서 말하는 퍼슨 개념과 동일한 인격 개념들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인간하고 인격을 구분해야 되고 이거는 뭐 칸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로크 같은 경우도 인간은 생물학적 개념이지만 로크는 퍼슨이라는 것은 결국 사이클로지컬하게 정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제는 보통 성인의 인간 인격은 그 일종의 완전한 풀 모랄 스태터스를 갖는 존재로 가정되는데 우리 인공지능에게 어떤 행위자라고 할 때 그것이 꼭 풀 모랄 스태터스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덕적 인격과 도덕적 지위라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좀 더 인간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좀 더 뉴트럴한 개념을 통해서 이 도덕적 지위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행위자와 피동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제임스 무어 같은 철학자는 이런 몇 가지 행위자 개념을 구분하는데요. 인간은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풀 에티컬 에이전트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이 두 번, 앞에 두 가지는 이미 대부분의 기계들도 그 행위자이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특히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기능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면은 도덕성 할 때 도덕성을 칸티안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도덕성이 되지만 기능적인 하나의 동등성, 기능적 동등성에 가해서 기계가 가질 수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들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은 기계가 행위자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결코 그렇게 비직관적이거나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논문에 쭉 있는 내용들이어서 지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은요.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이 분산된 도덕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도덕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나 개선의 의무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누군가를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인공적인 이 AI 같은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 의사결정 영역에 특히 들어왔을 경우에 그 책임의 소재라는 것들을 그 분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데 어떤 법률 체계나 우리가 윤리에서 받아들이는 도덕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시스템, 공리주의가 됐건 뭐 칸트한테 뭐 여러 가지 됐든 간에 그 윤리의 어떤 판단하는 접근이나 기준 자체를 좀 더 새롭게 경신할 완전히 그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 관점 속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존의 어떤 윤리학이라는 것들은 주로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과 보상을 중심으로 한 책임 중심의 윤리학인데요. 그러나 저는 어떤 그 행위자의 보편적 책임성과 그에 입각한 예방적 점검의 윤리학으로의 어떤 윤리학적인 어떤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특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류세라든지 앞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 자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접근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시스템,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전 예, 박정순입니다. 오늘 쌤 그 발표하신 예. 포스트 휴면의 조건과 인간 기계의 공존 오늘 잘 들었고요. 예. 저는 또 선생님 주신 그 논문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적 행위자일 수 있는가 그것도 좀 더 예. 자세히 읽었습니다. 아, 예. 예, 이 분야
또 오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예. 그 포스트 휴먼의 조건과 인간 기계의 이제 공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다른 논문 보니까 예. 공존, 공생, 공진화 예. 예. 그런 예. 어떤 단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공존보다는 공생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 엘트리스틱 그 리시프로컬 엘트리스리즘으로 상호 교호적인 그러한 이기주의 그 이타주의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공존 공생 공진화 다른 논문들에서는 세 개를 다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이제 공존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은 그 공존에 있어서 자율적 도덕적 행위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그 포스트 듀얼리즘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점에서 기계가 AI가 과연 도덕적인 행위자일 수 있겠는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포스트 듀얼리즘을 간다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적 행위자였을 때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께서는 AI 기술의 특징은 인간의 직접적 조작에 의해 작동하거나 지속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직권 위임에 의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자율성입니다만은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권을 AI에다가 위임을 한 거라면은 어떻게 그것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도덕적인 지위와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 주체의 문제는 선생님께서는 인격성을 전제하지 않는 모종의 제한적인 행위자,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포스트 듀얼리즘을 이루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정도의 AI에게 도덕적 그 주체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직권 위임이 아니라 AI가 과령 도덕적 법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담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이제 인간 나왔고 동물 나왔고 그럼 AI 전에 동물도 사실은 권리의 담비자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도 로건이 되든지 AI권이 되든지 그 사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덕적 법적 책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AI에게 강요하는데 만약에 그대로 AI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게 되면은 AI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노예, 우리는 노예, 인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로봇 권리와 AI의 권리를 가진 존재이자라고 해방선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덕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많이 이제 구분 하시고 직접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도덕이도 칸트 도덕도 있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덕의 윤리도 있고 뭐 여성주의도 있고 합리적 이기주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실물적인 것에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는 직권 위임이 아니라 AI들에게 권리의 담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개념 아까 개념 나왔잖아요. 개념이 좀 더 AI 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조금 사실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좀 더 이렇게 길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첫 번째 공존, 공생, 공진화 같은 거 저는 크게 그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고요. 그들 사이에 물론 그러니까 존자와 생자와 진화 그 각각의 그 용어를 쓰는 어떤 관점의 어떤 그 필드의 어떤 차이 말고 그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포는 그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또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현재 논의 맥락에서 그것들을 크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더 좀 더 강한 주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그런 논의라는 것들이 결국은 기술의 발전과 같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게 그 영화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 휴먼스라든지 웨스트 월드와 같은 드라마를 보셨다면은 거기에는 정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만일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풀 모랄 스테이터스를 부인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일단 그 이 논문을 쓰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인공지능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그럼 현재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어떤 풀 모랄 스테이터스를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모종의 행위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그게 입각해서 어떤 책임 기속이라든지 그런 어떤 논의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이제 그 이 이런 인공지능을 저는 그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가능하다는 것이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떤 포스트 휴먼 담론이라는 것들이 막연히 이런 인간적인 어떤 존재들을 만들고 인간이 강화인간이 되는 것이 어떤 그 포스트 휴먼을 상상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아까 공정, 공생 어떤 이런 것들 할 때 지금 뭔가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적 욕망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좀 더 어떤 그 우리가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뭔가 뭐 정상들은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아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 사회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이 상상하는 좀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이 뭘까라는 그 사회를 기획하는 상상하는 것이 저는 포스트휴먼 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술의 무한한 발전 가능하다고 해서 제약 없는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인 거냐. 그게 저는 굉장히 어떤 그 의문이랄까요? 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적 그 인간과 같은 존재를 만들 이유가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맥락에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한 어떤 방식의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질문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등윤리나 공리주의나 칸트 윤리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단의 틀을 이야기는 그것이 특정한 공리주의나 덕윤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덕윤리나 칸트주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덕윤리나 공리주의는 얼마든지 어떤 이 포스트휴먼적 관점을 채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윤리 체계들이거든요. 특히 지금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윤리적 이론들이 덕윤리들입니다. 그랬을 때 인공지능 자체를 윤리적 AMA라 그러는데 만들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식을 하나의 어떤 등윤리적 방식의 행위자로 만드는 것 이런 것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어떤 윤리 이론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윤리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가져야 되는 가령 공리주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이나 행복의 걸 계산할 때 뭘 인간의 한정지였거나 동물로 확장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로봇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행복까지도 포괄할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공리주의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어떤 특정 도덕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인간에게만 적용시키려는 한계를 벗어나자 그런 것들을 다른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것이 저의 어떤 그 주장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저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네, 긴급 하시죠. 예. 그 아까 최민자 교수님 할 때도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신상규 교수님 발표에서 많은 게 대답이 됐는데요. 뭐냐면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을 강화시키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고 정반대의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이제 물질적 전환이라고 보는데 그걸 이제 신상규 선생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문제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최고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든 거, 인공지능 이걸 통해서 인간의 힘을 확장해서 생겨났던 문제였는데 역으로 이 바이러스 자연이 인간한테 복수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인간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차원으로 아까 저기 프로리디드의 존재중심주의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라뚜르 관계적 존재론 얘기하는 걸로 오히려 밑으로 내려간다는 측면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생명 중심이나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물질주의로 사고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 돌아가서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는 거죠. 빅뱅 후에 나온 건 물질과 에너지거든요. 여기서부터 다 나온 거죠.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요. 도덕적 행위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중심주의이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다인의 진화론, 원래 우주에서 작동하는 법칙이 뭐였고, 예를 들면 엔트로피든 열역학 제1법칙이든 아니면 다인의 진화론이든 오히려 자연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인간이 해왔던 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도덕적 행위자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인간 중심주의 아닐까. 오히려 완전히 리셋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 자체를 리셋할 수 있는 이게 관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인류세의 문제이고 이게 오히려 근대 문명 이후의 문명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행위자라는 걸 자꾸 보는 거, 오히려 행위자라는 걸 지우고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물질적 전환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행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설명, 답변, 전 다시 질문이죠. 아, 그럼. 예, 예. 아니, 아까 그 앞에. 그 예, 아니, 지금 원래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예. 그 저희 선생님 질문하고 연결해서. 일단은 행위자라는 개념 자체를 좀 확장적으로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플로리드가 말하거나 아까 그 이모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위자라는 개념이 꼭 어떤 우리가 자꾸 행위자 그러면 그건 무슨 인격적이거나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거로 치안하기 때문에 행위자 개념에 조금 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요한 행위자이죠. 사실은 어떤 에이전트이죠. 근데 그것들이 도덕의 에이전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 도덕 행위자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 언급한 그 구분에 따르면은 잠깐만요. 이 일종의 윤리적 역량 행위자 같은 어떤 우리에게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이 행위자일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어떤 그 제한적인 의미의 윤리 행위자일 수 있는데 그걸 윤리적 역량 행위자로 부른다고 하죠. 걔가 무슨 책임을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행위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이건 책임과 관련 없는 행위자고요. 암묵적 윤리 행위자부터 이제 책임 논의와 관련 있는 행위자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요즘 뭐 라투 같은 사람들의 그 행위자 네트워크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도덕 현상을 이야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행위가 작동하는 다양한 조건들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한 조건들이랄까 그런 것들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어떤 그런 것들 할 때 그 인간 중심주의가 다시 할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계셨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 인간 중심, 제가 그 인간 탈 인간 중심주의 이야기 하면서 항상 받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리 인간 중심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인식적 의미의 어떤 인식, 인간 중심주의가 있죠. 모든 지금 우리 담론의 주체는 인간들입니다. 그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별로 흥미롭지 않은 의미에서 인간 중심주의인 거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인간, 그 우리가 호소하는 인간 행위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기준의 어떤 그 중심을 어디, 뭐로 기준으로 삼을 건가? 그 어떤 존재까지 배려할 거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때 그것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목표나 내용이 뭔가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도덕적 담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책임 있는 주체는 아직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탈인간 중심주의를 말하지만 탈인간 중심주의를 실천할 주체는 인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논의 자체도 사실 인간의 언어고 인간의 어떤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 덜 수도 생태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자체가 인간적이고 그 책임 주체를 그러면 동물보호 하라 그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호 하라 할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어떤 우리가 책임 논의고 그 설득의 대상은 다른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이 도로 랭귀지 게임이랑 자체가 있는 인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주 사소한 의미의 인간 중심주의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때
탈인간 중심주의,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비판하는 탈인간 중심주의가 뭐, 인간 중심주의가 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그러니까 흥미로운 어떤,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는 인간 중심주의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어떤 담론의 어떤 조건으로서 인간 중심주의. 칸트식으로 말하면, 하나, 이게 어떤 실험적인 근거잖아요. 이런, 그런 어떤 근거가 없이 우리가 이런 인간 중심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존의 어떤 그 이런 윤리적 논의의 주체는 결국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위드 코로나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 예, 코로나 예. 문제에 있어서, 예. 만약에 선생님 논리대로 본다면, 예.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 문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저는 좀 더 네. 이게 단기적이거나 어떤 그런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이야 뭐 다른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그 이런 어떤 문제로부터 독립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는 극복된다도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 지금 이런 인수 공동 전염병이라는 것이 계속 그 이 웨이브처럼 파도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재 지금 이 코비드-19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더 무서운 더 파괴력이 있는 또 다른 어떤 저런 질환이 올 거라고 덧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 어떤 우리의 어떤 소비적이고 어떤 그 만능 인간 중 만능주의적인 이런 어떤 삶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소비 방식의 문제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TV를 봐도 먹방이나 모든 것들을 소비를 장려하고 뭔가 어떤 우리가 그 특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지금 요즘 TV 프로하고 한 몇십 년 전에 TV하고 한 비교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는데 이게 결코 저는 좋은 방향으로의 어떤 그 여러 물론 어떤 부분은 나아진 것도 있지만 결코 어떤 것들은 퇴보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문제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전환이 있지 않고는 저는 이 코로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